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네, 이수진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거의 6천 명이 의원님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네. 민주당이 너무 침체돼 있다. 그래서 도대체 네. 뭐 개혁을 외치는 분들이 당내 오히려 목소리가 작아지고 아직 검찰개혁도 완수를 못했는데 이게 어떻게 네. 네. 되는 거냐?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검찰개혁 그 특위는 어떻게 되는 거고? 그거 좀 네.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진짜로 이수진 의원님 법사위원으로 간다는 소리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 법사위로 가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게 조정이 된 거죠? 제가 아무래도 이 검찰개혁이 지금 거의 안된 거나 마찬가지고, 네. 사법개혁은 아예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 가게 되겠다. 가야 네. 되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원내 부대표를 맡았는데, 그 중에서 법률 대표를 하고 있어요. 법률 부분에 대해서. 원내 부대표. 중에 법률을 제가 맡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법사위를 가서, 사법개혁, 네. 검찰개혁하고 사법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예. 이제 사보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네. 네. 일단은 그러면 그래서 신동근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고, 신동근 의원님은 다른 상임위로 가는 건가요? 신동근 의원님이 이제 다른 상임위로 가기로 돼 있어요. 네.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좀 민주당 취재를 해봤는데, 사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전에 우리 이수진 의원님이 검찰개혁 법안을 좀 내려고 하시다가, 혹시나 선거에 영향이 좀 나쁜 영향이 있을까봐 선거 이후로 좀 미뤘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의원님이 발의하시려고 그랬던 그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검찰이 6대 중대 범죄는 그 수사 기소를 전부 하고 있잖아요. 네, 아직도 갖고 있죠. 예, 근데 사실은 그 6대 중요 범죄가, 네. 핵심이죠. 정말, 정말 중요하고 사건 수도 많아요. 그리고 네. 현재 검찰, 법에 의하면, 검찰청법, 형사소법에 의하면, 검사들이 경찰들이 하는 수사를 또 얼마든지 가지고 와서 또할수 있어요. 6대 범죄 외에도. 검찰이 맛만 근데, 예, 먹으면? 오. 그렇죠.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네.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이 된게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오히려 검사들의 힘이 더 세진 거죠. 중요 범죄 위주로 다할 수가 있으니 인지수사부터 시작해서 기소까지 다 하니까. 그래서 그 수사 기소를 분리를 6대 범죄도 하겠다 해서 6대 범죄에 대해서 특별수사청을 만드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아, 특별수사청. 그렇죠. 그리고 검찰청은 현재 헌법에 검사라고 나와 있으니까 네. 검사라는 저기 이름을 그대로 두어가지고 기소나 이제 공판, 공소만 유지할 수 있도록. 공소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저희가 원래 원했던 법안을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그더더 세밀하게 조율을 하는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하고 특별수사청법 제정안을 냈는데 공동 발의까지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당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서울시장 선거 후에 내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해서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지고 있었죠. 그 사이에 이제 검찰개혁 특위가 없어지면서 이게 사실은 원래는 법원개혁 특위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사법개혁 특위로. 그러려고 했는데 사실 검찰개혁이 된게 없으니 넘어간다고 말하면 지금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검찰개혁 완수하고 이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그렇지. 사법개혁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숨고르기 내지는 뭐 엉거주춤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억울했던 게 검찰 권력이나 지금 언론 권력이 굉장히 비대하고 견제를 받지 않고 있는데 두 권력이 또 유착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억울한 국민들이 많이 양산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그 힘을 좀 분산시키자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언론개혁하고 검찰개혁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언론개혁, 검찰개혁 언제 하냐 도대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거대 여당이 됐으니, 지난 1년 동안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저는 정치 선배님들이 그런 걸잘 해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하거나 못 하더라고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1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초선들 내지는 그런 뜻이 이제 강한 사람들끼리라도 먼저 이제 할수 없이 나서서 해야 되겠다. 근데, 윤석열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마치 검찰개혁 엄청 열심히 막 시끄럽게 한 것처럼 오해들을 하시는 거예요. 피로감이 생겼다는 등. 근데 사실은 윤석열하고 싸우기만 했지. 아무것도 해낸 게 없죠. 검찰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혼이 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근데 지금 그거를 쉬쉬쉬 하고 있으면서 중도층이 검찰개혁에 피로감이 생겨서 다 떠났다. 그러니 검찰개혁 얘기를 또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제가 바라는 건 우리 이제 여론이 그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될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뭐 소수의 강성 지지자들만 그렇게 하신다, 개혁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니,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서, 언론개혁하고 검찰개혁을 기민하게 조용히, 정말 힘있게 추진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국회의원들을 이제 정말 제가 설득을 많이 해야 되고, 밖에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거 아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원하고 있고, 그래야만 내년 대선에도 당신들이 그렇죠. 이긴다라는 시그널을 정말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이수진 의원님 같은 분들이 법사위에 간다니까 되게 너무 환영하고 좋아하는데 지금 이렇게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민주당 안에서 이제 외치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는 분위기가 저는 너무 슬픈데 진짜로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 좀 개혁 얘기를 하면 민주당이 공감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선거 패배 이후에 민주당이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 체제에 들어서고 나서도 이제는 뭐 민생과 백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검찰개혁을 얘기하면 아휴 뭐 이런 좀안 좋은 분위기가 감지된다는데 진짜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요즘?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굉장히 저로서도 힘이 좀 많이 빠지는데, 우리가 민생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용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지역구에서도 돌아다녀 보면 우리 못산거 조금 참을 수 있으니까 빨리 개혁을 해달라는 그런 당연히 지 서민들이 많으세요. 오히려 잘 사는 분들은 상관없지. 그렇죠. 그렇지만 서민들이 오히려 권력의 그런 남용에 대해서 더 붕괴들을 많이 하시고, 왜냐면 그게 자신들의 일이기 때문에 약자들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에 대한 욕망이 크신 거죠. 그래서 180명을 뽑아준 건데,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분들이 좌절하고 있을 걸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도 제발 포기하지 않고 이로 내줬으면 정말 좋겠고, 제가 이 국회를 들어온 이유였는데, 지금 그것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라도 하여튼 여러 뜻있는 의원님들하고 뭉쳐가지고 꼭 해낼 거예요. 아이고, 의원님, 근데 쉽지는 검찰개혁 않겠죠. 쉽지는 않더라도 의원님 같은 분들이 그래도 나서주니까 고마운데 검찰개혁 특위는 언제 꾸려질 예정이에요? 꾸려진다 그러면? 그거를 제가 하자고 지금 나서야지 누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김병민 의원이나, 원래 전에 특위위원장이 박주민 위원장이었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없어요? 지금 그러고 있어서, 미치겠다. 지금
하자고 막 해야죠. 해가지고 네. 이제 그걸 해야 제가 하고자 했던 사법개혁도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법개혁하려고 뺏지다시고 아, 제 처음에 말이, 아,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수진은 판사 출신이고 너무 곱게 잘하신 것 같은데 과연 저분이 국회에서 잘할수 있을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수진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다 본인들 마음 같지 예. 않고. 아,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설득하고 나서 다시 저쪽 당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아, 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언론 쪽이나 검찰이나 사법은 다 기득권 세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세력에 대해서 개혁을 한다는 게 정말, 정말 힘든 일이고, 역사적으로도 지금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근데 이번에 안 하면 이제 영원히 못 한다 그렇죠. 라는 각오로 두번 다시는 안 찍어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섯, 안 어, 여섯, 찍죠. 그래서 이번에 4월 이렇게, 7일 예. 재보궐선거 때도 안 나오셨잖아요. 이렇게 많이 찍어줬는데, 이게 뭐야, 이러시잖아요. 네. 그러니 얼마나 더 이제 이런 일은 없겠죠. 이렇게 많이 찍어주시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이번에 안 하면 영원히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네. 되죠. 근데 네. 지금 너무 힘들고 이렇게 불편하니까 포기하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의원님들이 생기기 예. 시작하는데 우리 국민들께 힘을 좀 많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의원님, 저희가 그래서 개혁과 민생은 따로 갈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개혁국민운동본부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 어떻게 예. 따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죠. 민생이라는 게 가진 자들이 좀 나눠주거나 아니면 좀 우리가 양보하고 가져와야 가진 그렇죠. 덜 되는데, 먹어야죠. 예, 그게 개혁이죠. 어? 예,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촛불을 들어서 오늘까지 2일차 저희가 민주당사 앞에서 개혁이 민생이다, 개혁 없는 민생 없다 저희가 외치고 있는데, 의원님 저희가 맞아요.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늘 많이 응원하고 저기 있습니다. 의원님 아유, 그리고 혹시 그 의원님 같은 분들은 저희가 진짜 혹시 후원금 다 차셨어요? 네. 아니요. 택도 없어요? 아, 당연하죠. 지금 예. 원래 이렇게 상반기에는 거의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네. 저희 이수진 의원님이 1호로 이수진 국회의원 신한은행 100-034-256782 예, 영수증 10만 원까지는 여러분들 다 이게 영수증 처리되니까 의원님 저희가 열심히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개혁 외치셔 주시면 우리 민주시민들 말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다 우리 후원금 다 차게끔 할 거예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네. 앞으로 가끔 방송 출연 힘드시면 통화로 뭐 네. 검찰개혁 특위가 가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니면 네. 빨리 검찰개혁 해야지 사법개혁 손도 못 댔잖아요 아, 진짜 제 말이요. 아유, 정말. 언론개혁도 손도 못 댔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민주당은 뭐한거 완성한 거 아무것도 없이 겉으로는 네. 진짜 의원님 말씀대로 싸움질 만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더 지지자들도 피곤하고 네. 지지자 아닌 분들도 뭔 맨날 검찰개혁만 하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추진하고 TF 빨리 꾸리셔서 나머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거 특별수사청 저기 그게 그 검찰개혁 법안은 이미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미 특위가 필요 없고요. 그냥 법사위 통과만 시키면 돼요. 이미 다 그러니까 만들어 놨고 당대표, 원내대표가 네.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다 만들었기 때문에. 다 이미 만들어져 있고 당대표 다 여러 원내대표 국회의원들이 다 만들어 놨어요. 발의도 해놨고, 저도 발의만 하면 지금 그냥 접수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러면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예. 본회의 의결시키면 되는 건데, 네.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이 결심을 안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오늘 송영길 당대표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초재선들 법안 발의 네.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건 근데 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정말, 예. 이거, 정말, 우리 당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도대체? 우리 시민들이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검찰개혁 완수하라고 시민들께서 너무 외쳐줘야죠. 피곤하고 힘드실 것 같아. 의원님, 예. 힘드시죠? 네. 좀더 싸우세요. 저희가 힘껏 뒤에서 응원할게요.
예, 제가 가끔 보고 네,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우리 네.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7,000명이 보고 있는데, 아유, 어떡해. 의원님 지금 이수진 맡기 답이다 뭐 이렇게 의원 많이 하는데, 우리 의원 한 번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시청자분들. 예, 지금 국회라는 데가 와보니까, 뭐 몇몇 해가지고는 되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원내 부대표 내지는 법사위까지 가면서, 생각한 것이 많은 의원님들을 좀 꼬셔봐야 되겠다. 너무 많이 이제 설명을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설득 작업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꼭그 개혁 법안들, 특히 언론 개혁, 검찰 개혁 법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할 것이고, 중간중간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진짜 우리 지지자들의 제 부탁한 건 뭐냐면요, 제발 뭐든지 완수라도 한번 하고 나서 욕을 먹들 때 먹더라도 완성 한번 해놓고 해라. 맨날 하다 말지 말고. 그 네, 말씀 꼭 전해드리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님, 네, 법사위로 가시고요. 이제 법사위에서 이미 법안은 다 만들어 놨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결단만 하면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검찰개혁 입법할 수 있다. 예, 여기까지 내용이고, 일단은 이수진 의원님 같은 분들이 법사위로 이동한다는 자체가 그래도 김영민 의원님이나 우리 김남국 의원님, 그리고 우리 이수진 의원님, 우리 박주민 의원님, 뭐 이런 분들 그래도 개혁적인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과 함께 어쨌든 좀잘 제발 빠르게 하시고, 이수진 의원님 사법개혁 하려고 국회의원 들어오셨는데 아직 사법개혁은 시작도 못했거든요. 언론개혁도 시작도 못했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검찰 윤석열과 어떻게 보면 시끄럽게 싸우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국회에서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서 실질적으로 6대 범죄수사처 안에는 엄청난 권한이 들어있고 검찰은 잃은 게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지만 지금 검찰개혁을 시도했다가는 대선 망친다. 이런 말들이 민주당의 주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여러분들 또 검찰개혁 특위가 만들어지고 민주당에서 새롭게 법안을 상정하고 이분들이 헤쳐나갈 길이 너무 힘들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끌으시면 안 돼요. 김영민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이두 분이 지금 검찰개혁 완수하시겠다고 제일 먼저 목소리를 내고 있고, 김남국 의원님이나 박주민 의원님, 이분들이 저희 생각같이 그렇게 같이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이분들도 분명히 검찰개혁 그리고 완수하기 위해서 박주민, 김남국도 저희가 응원을 해서, 그리고 윤호중 위원장도 법안 발의되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님만 결단하시면 될것 같고, 제발 뭐든지 개혁이라는 건 완수하고 평가받는 거지, 완수하기 전에 겁내서 못하는 것은 그건 개혁이 아니라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오늘 이수진 의원님 인터뷰 고맙습니다.